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저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스를 이용하면 세계 어디든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 궁금했던 곳을 집에서도 마치 그곳에 있는 것 같이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실 때도 이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미리 그 지역을 탐방을 한 다음에 가시면 훨씬 더 적응이 쉽겠죠. 그러면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이번 시간에 여행해 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펠탑의 앞에 거리가 나오죠? 사람들도 지나가고 차들도 지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돌려보면 에펠탑도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든 그 자리에서 바로 원하는 지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어스를 들어가기 위해서 크롬을 깔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구글 앱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스라고 있죠. 자, 이게 구글 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딩 시간은 약간 걸려요. 로딩이 다 끝나게 되면 지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구본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 지구본 모양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돌려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부분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또는 여기 있는 돋보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직접 입력을 해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에펠탑은 다 아실 테니까요. 여기에 눌러서 에펠타워라고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어, 이 지구본 상태에서 프랑스 지역 비슷한 근처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 해볼게요. 그러면 약간 확대가 되면서 나라들에 대한 이름들이 전부 이렇게 글씨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찾기 훨씬 쉽겠죠. 자, 프랑스에 있으니까 프랑스에 마우스를 얹으면 반전이 되죠. 예, 그것은 클릭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는 반전이 안 돼요. 북해, 노르웨이에 이런 건안 되죠. 하지만 프랑스는 반전됩니다. 눌러 줍니다. 그러면 프랑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프랑스 공화국 약칭 프랑스는 하고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 내가 좀더 들어가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좀더 들어가죠? 또는 여러분들 마우스에 휠 있죠? 휠, 마우스 휠을 돌려주면 확대, 반대로 돌리면 축소가 되겠어요. 자, 제일 편한 건 휠로 돌리는 게 편하긴 하겠죠? 쭉 이렇게 확대해서, 자, 프랑스가 됐네요. 좀더 확대를 해주면 도시 이름까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좀더 확대를 하면 좀더 자세히 나오게 되고요. 예, 축소하면 큰 도시만 나오게 되겠죠. 자, 파리 여기 있네요. 반전되네요. 갈수 있는 거죠. 예, 나오고요. 더블클릭 하시면 파리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휠을 돌려서 한꺼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쭉 들어가시면 파리의 모습이 쭉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에펠타워라고 치면 쭉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에펠타워까지 이렇게 한 번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입력을 하는 게 조금 편하긴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전체적인 전경을 보여주고요. 자, 보시면 어, 실제적인 게 아니고요. 어때요? 약간 그래픽적으로 보이죠. 에, 이것은 어, 전체적인 정경, 풍경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그래픽적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확대하는 거하고 전부 다 나오게 되고요. 어, 이렇게 자세한 뭐 소품들까지 전부 다 보이게 되겠죠.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우측에 보면 지도가 나오네요. 그죠? 예, 지도에 있는데 옆에 보시면 2D라고 있죠. 2D를 누르게 되면, 위에서 본거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도시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도로를 보여 주게 되고요. 요거 3D를 다시 누르게 되면 입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확대를 할 때는 또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확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펠탑 주위의 건물이라든지 어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건물들 위치 모양 전부 다볼 수가 있겠죠 어, 미리 적응을 하시기에는 보시기가 굉장히 낫고요 어, 그 다음에 내가 실제적으로 가보지 않아도 어, 거기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 이제 좀 실제적으로 보고 싶어요 지금은 약간 그래픽 같이 보이게 되는데 실제 거리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고자 하는 대로 일단 갖다 놓고요. 자, 여기 지도 모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 모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 다음 도시 그림 위에 얹으면 이렇게 도로 모양들이 나오게 되죠. 거리뷰 모양이 자, 여기에다 얹어 줍니다. 그러면 자, 그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거리뷰로 바뀌게 되네요. 자 이때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이버 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실제 거리뷰가 나오듯이 이 구글 어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 사람들 모습이라든지 옆에 어, 도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 실제 그 곳에 있는 것처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가면 옆에 사람들도 다 나오죠. 에펠탑 전경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거리뷰일 때는 이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 여기 3D로 봤을 때는 이 안에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도로에서만 보는 이런 풍경으로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우스 휠을 가지고 확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 자세히 보이게 확대가 되고요. 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굉장히 깨끗하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화면이 풀hd 어, 1900 가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더큰 화면에서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도 아무 지장 없이 깔끔하게 나오게 돼요. 예, 이 화질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보시기는 훨씬 더 편리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자 사람의 색이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이걸 다시 눌러주면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되게 되고요 어, 3d를 다시 눌러주면 원래 3d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전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파리하면 생각나는 루브르 박물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돋보기 버튼 또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루브르 박물관을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다칠 필요도 없이 루브르만 치면 바로 뜨죠 자 이것도 어 원래 영어나 프랑스어로 직접 쓰지 않고 한글로 써도 다 찾아줍니다 자 루브르 박물관 쳐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루브르 박물관으로 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루브르 박물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쭉 확대를 해 주면 자그 유명한 예, 박물관에 있는. 유리 피라미드가 보이게 되네요. 그리고 자 뭔가 공사를 하는 것도 지금 전부 다 나오죠. 예, 이것도 전부 어,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자그 다음 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 앞 도로 어, 거리뷰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이 유명한 사진이죠. 이런 거, 그죠? 에, 이렇게 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도 세계 어디든지 곳곳을 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글 어스는 어,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꼭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루브르 박물관 여기 카드가 나오죠. 에, 이걸 눌러주시면. 어, 박물관에 대한 설명도 전부 나오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구글 어스를 이용을 해서 파리에 있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을 한번 어, 찾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